지난 주말 청주의 한 택배 집화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담긴 상자가 폭발해서 두 명이 다쳤는데요. 유해 화학물질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직접 운반이 원칙인데 택배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?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난 청주의 한 택배 회사. 종이 상자에서 새어나온 액체를 닦으려는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. 작업 중이던 33살 정모 씨는 손에 화상을, 동료 기사는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내려오는데 닦으려고 신문지를 몇 사람이 줘서 닦으라고 해서 닦으러 가는데 빵! 이 택배 물건은 유해 화학 물질인 이황화탄소. 주로 병원과 연구원에서 검사용 시약과 마취제로 쓰는데 인화점이 낮아 폭발과 화재 위험이 큽니다. 이 때문에 유해 화학 물질은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 하지만 연구용 시약이나 소량의 밀봉된 견본품은 예외가 인정됩니다. 시약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KS 규정에 의해서 그 시약으로 인정이 되면 택배 운송이 가능하거든요. 문제는 유해 화학 물질은 소량으로도 폭발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번에 폭발한 택배 상자에는 1리터의 유해 화학 물질이 유리병에 담겨 있으면서 별도의 위험물 표시도 없었습니다. 요즘처럼 계속되는 폭염에 자연 발화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. 액체상에 이황화탄소 1리터가 기화되면은 기체라는 면에서는 엄청난 양입니다. 뭐 1리터면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동네가 가스 유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. 눈으로는 구분조차 어려운 유해 화학 물질이 연구 목적이란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트럭에 실려 도로를 달립니다. 더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유해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에 촘촘한 안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.